1번, 세 단위 벡터 간의 벡터, 곱과 관계없는 것은, 자, 벡터, 곱. 이거를 다른 말로 크로스 프로덕트라 그러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전력은 이렇게. 이게 바로 벡터 곱이에요. 이게 뭐예요? 운동 속도, 자장 길이. 자장 안에 도체가 운동하면 기전력이 생겨요. 뭐예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지. 또 왼손 법칙은 뭐가 있어? 이건 뭐야? 자장 안에서 도체에 전류 올려주면은 전자력이 생겨요. 그지? 이런 거를 벡터 곱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 크로스 프로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요. 스칼라 곱. 이거는 도트. 이런 거죠. 뭐, 도트. 뭐가 있을까?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VI 코사인 세타. 요거의 절대치. 끼인각까지.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전기에서는 역률이라 그러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도트 프로닥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다. 벡터니까. 여기 단위 벡터라 그러지? I, J, K. 이게 단위 벡터야. 그래서 단위 벡터가 뭡니까? 크기는 1이고 방향만 표시해 주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I하고 J 하면은 요거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법선 벡터 방향이야. 그래서 I 크로스 J는 크기 1, 방향은 어떻게 돼? 평행사 방향 만들어서 오른 나사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 오른 나사로 돌려봐. I에서 J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J에서 K로 하면은 어디로 가? 아이로 가겠지. 함유와 이런 식이지 뭐. 그래서 I, J, K.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I, J, K, I, J, K, 뭐 I, J, K. 그러면 요거는 요거고, 그치? 요거 하면은 이거고, 그치? 그다음에 K, I, I 이런 뭐야? K에서 I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방향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가 되면은 J에서 I로 돌렸다. 그러면은 한번 돌려봐. J에서 I로 돌렸다. 그러면은 J에서 I로 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J에서 I로 돌리면은 밑으로 가겠다. 그치? 이런 식이지?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너무 쉽다. 4번이 틀렸지? 4번은 IJ는 I 크로스 J는 K가 돼야 되겠지. 0이 아니지. 알겠어. 자, 2번. 자, A 벡터는 7. 자,
자, B베타는 I3이구만. 몇 도각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도투프로닥으로 하면 되겠지, 그치? 끼인각이지, 끼인각. 끼인각은 이거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요. 먼저 얼마야? 같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90도니까 0이지. 그래서 3, 7에 2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절대치, 요거의 절대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1의 제곱. 요거 절대치는 자, 계산하자. 그러면은 25, 3, 4, 5. 7, 7에 49, 50. 그러면은 앞으로 5 빼고 루트 2,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세타는, 뭐야, 이거, 저 아크, 뭐 이거 계산 하나만 하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45도지? 알겠어? 이거를 뭐 또 초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네. 아니 그냥 뭐 이거 45도 됐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끼인각이라는 거야. 끼인각.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45도가 끼인각으로 이게 끼인각이지? 이게 이제 A, B, 끼인각 45도. 자, 3번. 자, A 벡터는 I 마이너스 J 플러스 3K, B 벡터는 I 플러스 AK 일대 두 벡터 A와 B가 수직이 되기 위한 A값은, 자, 수직이 되기 위한 A값이래요. 그러면 이건 뭘까? 코사인 세타가 중요하겠다. 자, 90이 되면, 그지? 90이 되면 0이지? 그래서 요값이 0이 되는 거죠. 0. 0. 그래서 이게 되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수직이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A 도트 B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벡터는 B 벡터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90이 되는 거니까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그지? 그리고 3a.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1, 그지? 마이너스 1 곱하기 0. 이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은 0이고 1 플러스 3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자, 임의점의 전개. 전개는 벡터잖아.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산. 발사는 어떻게 씁니까? 나블라 이렇게 쓰지. 회전은 이렇게 쓰지. 이거를 이렇게도 쓰지. 이거를 로테이션 또는 이렇게도 쓰지. 그래서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자유공간에다 적용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어? 응? 이건 뭐니? 전개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니, 자개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그지? 맞아요? 이런 건 뭐니? 이거는 앙페르의 주의적분의 법칙이지? 이거는 뭐야? 자기회전이지? 자기회전. 그래서 얘는 자유공간에서 전속밀도 이건 뭐야? 전개 시간적 변동이 자기회전을 만든다. 이게 앙페르의 주의적분의 법칙이지. 이거는 패러데이 전자에도 법칙이지. 이런 거 알아? 그래. 이건 뭐야? 이거는 자속의 발사는 없어요. 그지? 자속은 발산이 생기지 않아요. 응? 맞아. 전속 발사는 바로 전속 발사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공간 전하 밀도니 이거 뭐야?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러는 거지? 이두 개는 보조방 정식, 가우스 법칙. 이거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거는 앙페르의 주의적분의 법칙. 그래서 전자파가 남산의 안테나에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여러분들 집에까지 막 전달이 된다는 거니?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지? 요거는 요거지? 요거는 요거지? 요거는 요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이때 전파되는 속도는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지? 왜? 요거가 이제 그 진공 중에 공기 중에 비유전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까? 뭐지? 자, 그래서 이제 자유 공간에서는 1, 1이니까 C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10에 8승이 되고. 그런데 물속이라든가 뭐 이 케이블 같은 데는 요 값들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좀 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파로 TV를 보는 거하고 케이블로 TV를 보는 거하고 시차가 생기는 거야. 공중파가 빨리 와, 전파가. 케이블보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아, 케이블이 빨라요. 왜? 고속도로? 아니야, 공중파가 빨라. 케이블이 느려. 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지? 아주 쉽지? 뭐 이런 거 정도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건데, 아, 이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응? 자. 문제 보자, 이제. 4번에 임의 이점의 전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그러면 이거는 편미분 하라는 거고요. 요거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요거죠? 여기 이제 I자 하나 이렇게 찍어주고요. 응? 그 다음에 요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 쓰기 싫어.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는 요거 요거는 0도지? 요거 요거는 90도지? 요거 요것도 90도지? 살아남는 거는 요거 요것만 살아남어. 그다음에 요거 꽝. 요거 살아남네. 요거 꽝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다. 정답은 4번이지? 4번이다. 자, 5번. 자, F과 A는 이 두 개를 일단 곱해서 발산시키라는 이런 얘기네. 이 두 개를 곱해서 발산시켜라. 그러면은 자, 이거 두 개를 곱하자 이런 얘기네.
뭐 곱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지금 F하고 A를 이렇게 곱해준 것밖에 없지. 아세요? 처음 하는 친구들 배려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방향 하나 써주고 제곱이니까 방향 하나 써주고 여기가 제곱이지. 방향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2개 곱한 거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붙였어요? 발산을 해라. 발산을 해라. 그러니까 요거를 발산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한번더 쓰면은 이거야? 요거는 0이지? 요것도 0이지? 요것만 이제 편미분해 주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X에 편미분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꽝 요것만 있지. 편미분하면은 E, Y, X, Y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다 일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되겠다. 정답 6입니다. 6번.